저는 이 시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앞부분에 있는 6장에 있었던 일들 그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뜻입니다. 6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그 자리를 피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가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다시 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있던 곳에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어제 제자들이 갔던 그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떡을 줄 때는 그 떡을 먹고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떠나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곁에는 다 떠나가고 12명의 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마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아주 만족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 고백이니까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내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베드로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라는 단수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해서 고백한 것을 보면 베드로만 이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시한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바로 그 주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자기들이 알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앞부분에 나오는 6장에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이후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니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니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갈릴리의 땅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에 가시지 않으시고 이 갈릴리에서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와 유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갈릴리는 도시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입니다. 갈릴리는 거의 이방인 지역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갈릴리가 어떤 지역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지역 중에서 북이스라엘에 속하는 땅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앗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앗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요. 바로 그 망한 지역에 이방인들이 와서 사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런 이방인들이 사는 이 땅과 그리고 이 갈릴리를 동등한 위치 선상에 놓고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의 사람들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을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갈릴리가 영적으로 보면 어두운 죽음의 땅과 같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는 유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인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는 어떤 곳인가 하면 이 유대는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인데 바로 이곳에는 모든 것이 그 당시 발달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이 되는 그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가지 않으시고 이 시골에서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모인 곳으로 가야 죽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지 않으셨을까요?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 위해 오셨지만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기 전에 일부러 위험이 있는 곳에 가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때로는 박해를 당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구차하게 피하는 것도 우리가 옳지 않지만 근데 일부러 박해를 청하여서 받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었던 그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조상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에 거주한 사실을 기념하는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살이를 하던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초막절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자기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닌 다른 일반 신자들을 말합니다. 일반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런 일을 사람들이 많이 보게 시골에 있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도시로 가라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명예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동생의 이런 말은 마치 6장에서 예수님이 만드신 그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이 동생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런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것 같으면 이런 시골에 있지 말고 도시로 가서 많은 사람들의 그 능력을 보여주어서 당신이 누구인지 세상에 나타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죄인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어쩌면 좀 모질게 예수님에게 상처를 주는 듯한 이런 말을 한 것은 그 이유를 5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던 그 이유가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이 믿음은 혈통관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믿었다고 자식이 다 믿는 것도 아니고요. 또 부모가 안 믿었다고 자식이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혹 어떤 사람은 부인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남편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마누라 치마 자락 잡고 자기는 천국 따라간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마누라 치마를 잡는다고 천국에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신적으로 보면 한 어머니의 형제들입니다. 그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다 동일한 그런 형제들인데 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본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만들어진 그 떡을 자기들이 먹고 배가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어릴 적부터 보아왔었던 그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만 본 것이 아닙니다.
아마 하루 종일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직접 기적을 보았는데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어쩌면 그 기적을 일으킨 그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적부터 그 형의 모습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믿지 않았던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선물이고요.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도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발을 전혀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앉아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듣고 있는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는데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안전뱅이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뱅이가 걷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의 능력이겠습니까? 아니면 안전뱅이 속에 있었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겠습니까? 성경은 이 안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뱅이에 있었던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안전뱅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전뱅이는 그 당시 사회에서도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뱅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선물로 주시는가 하면 바로 믿음을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그가 가진 그 믿음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애를 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어떤 노력이나 공로를 쌓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받을 만한 이 믿음은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마치 그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노력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이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영원히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언젠가는 우리처럼 예수를 믿게 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할 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때에 하고 싶은 일을 언제든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그 빛과 소금을 착한 행실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우리를 좋아하게 되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세상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잘못되었다고, 그런 삶은 하나님을 떠난 악한 길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그의 제자들도 세상이 같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정직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나쁜 짓을 하자고 이제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는 그런 짓 할 수 없다고 자기는 정직하게 살겠다고 이렇게 하면 같이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도
성도들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도 미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는 것은 그가 바로 세상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내 때도 앞부분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게 되는 그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정대로 움직이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입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셨다라고 오늘 본문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계속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하실 때까지, 너가 유대로 가라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모세는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진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행동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일이 애굽 사람을 죽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애굽에서 이제 도망을 가야만 했었고 그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의 그 광야의 삶이 하나님이 그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빚으시는 그런 기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모세는 성질이 아주 급했고요. 아주 과격했습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0세의 나이에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성질 급하고 자기 의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듬으시고 그를 빚으십니다. 그래서 4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성질 급하고 과격해서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갔던 그 40세의 그 젊었던 혈기왕성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광야에서 연단하고 빚으셔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쓰임받게 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빚으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걸 내가 믿겠다고 작정해서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았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들도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내가 믿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런 믿어지도록 그런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나왔던 그 안전뱅이에게 있었던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게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런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된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사실 훈련이나 연단이 필요 없는 분이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하도록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처음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그리고 저희 동기들이나 후배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쓰실 수가 있다고. 준비한 만큼. 그게 실력일 수도 있고요. 우리 인격일 수도 있고 우리의 됨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이 준비하면 하나님은 크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적게 준비하면 적은 대로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귀한 선물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던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동안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께 받은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받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있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감동이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처음 주님 만나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감격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사람 없어
그런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이 사실이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이야기를 잘 믿질 않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고 제가 납득이 되야만, 이치에 맞아야만 그것을 믿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그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고 태어나지도 않는 날 대신해서 내 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게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믿은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 들었다고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난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그 사람이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에게 우리는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이 시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남은 생애를 나에게 귀한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의심 많고 내 생각에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귀한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선물로 주셨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모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 은혜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남은 삶을 이 복음 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